새로운 게 궁금하더라고요, 어제부터. 선배님의 그 눈물 포인트. 연기할 때 어떤 것들이 되게 올 때 그게 막. 저는 그 캐릭터가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. 그거는 저하고 관계없는 현상인데 그 캐릭터들이 이렇게 뭐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현재에서 어떤 일을 겪거나 뭐 부모의 갈등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확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되게 슬퍼요. 네. 그래서 뭐 연기할 때 눈물이 안 나오면 네가 슬펐던 일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맑아져요, 정신이. 오히려 그 캐릭터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인물을 이해할 때 훨씬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최근 1년 후, 2년 전부터 문장 하나로 눈물이 팍 떨어져요. 문장 하나. 근데 요즘에 최근의 문장은 지금까지 잘 왔다. 아, 막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고 하면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잘 왔다. 그건 거기에 이상하게 뭔가 향이 못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문장이 아니라 저는 좀 엄마?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게 제일 많을 거예요. 그럴 땐 정말 막 이렇게 가슴이 저려오고 그러죠. 어머니란 이름 자체가 많은 걸 포용하고 있죠. 정말 그 개인마다의 사연이 또 있고. 맞아요. 그래서 어저께 그 성현이 엄마를 보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. 네. 어머님 지금 어디? 돌아가셨죠. 아... 돌아가셨어요. 몇 년 전? 지금 200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, 14년? 10년이 넘으셨네요. 그리고 참 이 엄마라는 게 가장 강한 존재 같아요. 가장 강한. 혹에 한계가 없는 게 어머니라는 이름에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깊이를 알 수도 없고 넓이를 알 수도 없고 끝이 없고. 제가 40대 초반부터 마음 공부를 좀 했어요. 명상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부시시 일어나서 그냥 나오기 바쁜 게 아니라 딱 내 시간을 갖고 그 시간 동안 뭐 생각나는 거는 생각나는 대로 계획하는 거는 계획하는 대로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